수동 핸드그라인더의 청소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두를 분사하고 나면 항상 원두 찌꺼기와 기름기가 날에 남아있게 됩니다.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한 후 보관을 하셔야지, 청소를 안하고 보관하게 되면 기름기가 산화되면서 찌든 향과 담배 냄새 같은 게 날 수 있으니까 항상 깨끗하게 청소 후에 보관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청소는 언제 해야 되나요? 청소는 한 잔 쓸 때마다 할 수는 없겠지만, 네, 하루에 한 번 먹어도, 네, 마지막 보관은 꼭 청소를 해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청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를 할 때는 이런 칫솔과 솔, 깨끗한 솔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칫솔은 아깝다고 사용하시던 걸로 하지 마시고 깨끗한 걸로 사시고, 칫솔 모는 좀 부드러운 것보다는 좀 빳빳한 거, 좀 딱딱한 거, 그걸 쓰시면 훨씬 청소가 잘 됩니다. 먼저 보관통과 날을 분해를 합니다. 보시면 날 밑에 이렇게 찌꺼기들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아유, 지저분하네요. 네.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루가 지나게 되면 많이 산화가 되겠죠. 아. 자, 청소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손잡이 고정 나사를 풀어줍니다. 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풀면 분해가 됩니다. 다음 손잡이를 분해해줍니다. 아, 지금 분해한 순서대로 그대로 놓으시는 거죠? 네네네. 예. 아마도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속들이 하나하나가 없으면 나중에 조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순서대로 놓는 게 좋습니다. 입자 조절 고정 핀을 분해를 합니다. 네. 다음 입조절 나사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끝까지 돌리면 분해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분해하실 때 꼭 분해하기 전에 내가 어느 정도 높인지를 일단 먼저 좀 확인을 한 다음에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나중에 조립하실 때 이걸 잊어버리면 다시 처음부터 입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표님, 여기다 뭐 네임펜이라든가 이런 것도, 예, 괜찮은 아주 좋은 방법이죠. 네. 그런 것도 해주시면, 네네, 훨씬 더 빨리 조립이 될 겁니다. 그쵸, 예. 그다음에 링도 이렇게 끼워져 있습니다. 하얀 링이. 네. 요 링도 나사 사이사이에 가루 같은 게 들어가지 말라고 있는 링입니다. 네. 그런 다음 바로 아래 날을 분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청소를 지금 제가 해볼 건데요. 보시면 날 사이사이에, 네, 지금 찌꺼기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끼어 있습니다. 네, 조금 이런 부분들을 안 좋네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됩니다. 물로 청소를 할 수는 있으나 물로 청소를 하게 되면 바로 말려주지 않으면 금속 재질들이 부식될 수 있으니까, 가능하시면 물로 청소하는 것보다는 먼저 솔로 큰 찌꺼기를 좀 털어주시고, 가루가 많이 날리네요. 네. 예. 그 다음 칫솔을 이용해서 깨끗하게 날 사이사이에 있는 원두 가루와 기름기를 제거해 주시면 깨끗하게 청소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저희가 아까 한 번 사용한 건데도 이 정도 나오네요. 네네네. 예. 그래서 하루에 10번 쓰든 한 번 쓰든 보관하실 때는 청소를 해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사용 후 바로. 네. 예. 아랫날도 마찬가지고 주위에 있는 큰 찌꺼기를 깨끗한 솔로 털어주시고, 그 다음에 칫솔을 이용해서 날 사이사이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위에 윗부분은, 커피가 들어가는 이 부분은 젖은 행주로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깨끗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깨끗한 솔로 제가 털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날 청소가 끝나면 커피를 담는 보관통도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저는 오늘 솔로 이렇게 털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요? 물로 청소하거나, 네네, 이건 부식되지 않기 때문에, 그쵸, 혹시라도 남으면 털어줘야 되지만, 제가 갖고 있는 이거는 유리 제품이기 때문에 물로 청소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솔로 털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 젖은 행주로 깨끗하게 닦아주셔도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 날도 상당히 지금 사이사이 아까 많았던 찌꺼기들이 다 제거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네. 아주 깨끗해졌네요. 이렇게 보관하시면 다음 날도 향이 좋은 커피를 즐길 수가 있겠죠. 자, 지금부터는 조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순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먼저 아랫날을 가운데다가 끼워 줍니다.
그런 다음 하얀 링을 끼워주시고 입자 조절 나사를 돌려서 아까 빼기 전에 확인했던 그 위치까지 돌려줍니다. 네. 그리고 나사 고정 핀을 끼워서 더 이상 돌아가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줍니다. 네. 그리고 손잡이를 타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원형으로. 여기 모양과 똑같습니다. 잘 맞춰서. 네, 잘 맞춰서 끼워주시고 마지막으로 고정 나사를 돌려서 완전히 조립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밑에 보관통과 조립을 하면 청소가 끝이 납니다. 다음에 올 땐 진짜 맛있겠어요. 네, 네. 이렇게 찌꺼기들도 상당히 지금 많이 떨어지게 되죠. 예. 이게 많이 쓴 게 아니고 제가 한 번을 딱 가는데 이만큼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가루들이 남아있으면 다음 커피를 뽑을 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청소가 중요하죠. 확실히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관하고 청소하는 방법도 잘 알아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중요하겠죠. 네. 집에서도 아무리 밥을 잘 만들어도 설거지 안 하고 밥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죠. 예. 대표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